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고령군 덕봉면 노리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한 세 채 정도 지을 수 있는 거리 땅 나왔습니다. 우리 땅은 토목공사가 지금 공정률이 약 95% 정도 되고요. 정기 인입 가능하고 건축 허가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인입도 가능합니다. 요 밑에 바로 상수도, 광역 상수도 관로가 있습니다. 뭐 연결 하시면 됩니다. 광역 상수도 인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야산 국립공원에서 내려온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육송, 그러니까 우리 적송카죠. 육송 플러스 적송, 우리나라 고유의 소나무 군락지가 인근에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자, 3단계로 지금 공사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단부터 해가지고 제일 하단부까지 총 3개가 공사가 마무리되어져 있는데요. 보자. 제일 위에 걸 A, 그 다음 중간에 B, 제일 밑에 걸 C로 칭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날은,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이 와야지, 이게 이 땅들이 더 이뻐 보이고, 또 계곡이 더 이뻐 보입니다. 자, A, 제일 위에 칸에 A, 부지 면적이 217평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땅이 192평이고 제일 밑에 땅인 187평입니다. 즉 말해서 지금 보이는 요 땅이 187평입니다. 매매금액은 우리 사장님 희망가격 당 60만원인데요. 토목공사 공정률이 약 90% 조금 넘는데 완벽하게 좀 공사를 깔끔하게 조금 거칠게 지금 보였는데요. 좀 깔끔하게 공사를 다시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땅 바로 우측편으로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우리 땅 좌측편에는 아스콘 포장된 도로 포장을 다 접해 있습니다. 건축허가 다 나와져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지금 물소리 들리는건 몰라. 소나무 향이 극하니 피톤치드 향도 나는 것 같고 좋다. 땅 이쁘기는 중간에 있기 제일 이쁘네. 중간에 있기 반듯하니까. 자, 중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중간에 있는 땅은 그 길이가 이 도로에서 저쪽 계곡 물 내려오는까지 약 31m 정도 되고요. 앞뒤로 폭이 한 21m 정도 됩니다. 요 B에 있는 땅은 192평입니다. 조금 좁아 보이는데 또 공부사 면적은 그래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B입니다. B, A, B, C 중간에 있는 B입니다. 아, 다 좌향 좋다. 여는 동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좀 틀었다. 거의 동향이나 가까운 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는 뭐 깔끔하게, B 토지는 깔끔하게 공사가 되어지는 것 같네요. 청량해가지고 막 띠꼬바 놨잖아. 우와. 계곡 봐라. 이거 보이시죠? 이 땅 내려갈 때는 계단 만들어야 되겠다. 와, 저 밑에까지. 좋다. 여기 B 토지입니다. B 토지. 자, 또 올라가겠습니다. 인근에 자연석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자연석으로 촉대공사를 다 쌌네. 그것만 해도 뭐. 큰 공사비 절감했네, 사장님께서. 자, 그리고 A 토지로 올라갑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중간 것도 좋지만은
제일 뒤에 쪽에 있는 에이토지가 제일 마음에 든 것 같아, 나는. 전부터 여기잖아, 전부터. 전부터 있으니까. 전기 이입 가능하고. 자, 제일 밑에 끼 C, 그 다음에 중간에 B, 제일 위에 끼 A. A 거는, A토지는 공사 조금 덜 했는 것 같네. 그죠? 푹 파있잖아, 저 앞에 저. 요건 저, 포크레인 와가지고 나르시 작업 좀 해야 되겠다. 포크레인 와서 나르시 작업을 해야 되겠다. 마무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A토지는, 길이가, 앞뒤로 길이가 약 24m. 도로에서 저까지 약 29m 정도 됩니다. 29m 정도 된다. 모양은 B토지가 좋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뒤쪽이 좋다. 요거가 A토지입니다. 아, 또 공사한다고 공사비 많이 들겠다. 이렇게 A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성주 읍내까지는 제가 왔는데 한 25분 정도 소요됐고요. 고령 읍내까지 한 20분, 대구까지는 45분, 50분 아마 천천히 와도 도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땅은 계곡으로 다 끼습니다. 이 도로 지금 포장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은, 이 도로는 전부 다 고령군 땅입니다. 고령군 땅이기 때문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태클 걸 사람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쭉 올라가 볼게요. 자, 우리 땅 보십시오. 예쁠대기 지금 보면은 자연석으로 축대공사가 쌓여져 있습니다. 암만 물이 많이 내려와도 뭐 축대가 무너지거나 그럴 연유는 없을 것 같은데 자연의 힘이라 하는 거는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장담을 못합니다. 에이, 또 좋다. 청정지역이고 혐오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몰라, 뭐 산비탈에 묘 있는 거는 뭐 방법이 없잖아. 뭐 그거 싫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 그죠? 이야, 진짜 물 깨끗하네. 다슬기 또 버들치 지천입니다. 물고기 엄청 많네죠. 우와, 좋다. 우와. 진짜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 자, 좌향은, 우리 땅 좌향은 지금 보면은 그 동향인데 북쪽으로 살짝 들었다가 동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그렇게 해놨고요. 토목공사 뒤쪽에 A토지는 토목공사 조금은 더 나라시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A, B, C, 뭐 B토지도 모양 이쁘고 A토지도 참 좋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A토지가 좋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 정사장님 희망 가격이 평당 60만원 가시네요. 또 뭐 사장님이 인품이 있어 보셔서 또 기분만 좋으면은 마음이 또 후하신 것 같은데 서로 또 가격에 대한 면은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은 가격에 대한 면은 우리 정사장님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전기 인입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계곡에 갔다가 다시 또 비오는 날 풍광 좋은 곳에서 또 카메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곳은 경북 고령군 덕봉면 노리입니다. 비 오는 날 일부러 왔습니다. 또 물 많네. 또 좋다. 이게 진짜 1급수다. 내가 맨날 그 1급수, 1급수 하는데 진짜 이게 1급수야. 오, 빠진다. 좋다. 이 비닐이 고래 있는 건 좀 없애야 되지. 여기 보시면 우리 땅이잖아, 그죠? 축대고지 다 쌓아잖아, 이렇게.
좀 더 내려가 볼게요. 제가 죽일래요. 여름 놀면 갈 게 없네요. 이야. 죽인다, 죽인다. 이야. 물 봐라, 물. 비씨 자 A 제일 위에 단 A 그 다음에 B 제일 밑에 단 C C는 모양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뭐 제 생각입니다. 사장님은 또 용납을 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나는 A 토리가 좋다. 자 오늘 매물 경부 고령구 덕곡면 놀이 아야산 국립공원에서 내려오는 7수 계곡 접한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한 3채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건축허가 그 다음에 토목공사 정기인입 가능하고 저 밑에 약 50m 안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는데 인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덕곡 놀이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매물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실속 정확하게 전화 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저 주변에 이 땅 주위에 풍광이 아름다운 돌 무더기 등판이 있거든요. 그쪽에 가서 또 카메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땅 옆에 이런 그 숨은 돌 무더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 경상도 말로 너드랑 합니다. 너드랑 돌 너드랑. 이야 이게 돌값만 해도 이게 반출이 되면은 완전히 금값인데 안타깝게도 이 돌은 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뭐 축대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풍경 오랜만이죠. 바로 우리 땅은 바로 요 지금 요 밭나무가 보이잖아요. 그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소개하는 땅은 좀 보이시죠? 요 살짝 보이잖아요. 지금 좀 보이시죠? 그러니까 도로가 바로 옆에 이런 숨은 비경이 있다. 돌 무더기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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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야 진짜 오랜만에 여, 돌 너드랑이 왔네. 자 이곳은 경부 고령군 덕곡면 놀이입니다. 가야산 국립공원 아래자락에 있는 곳입니다. ABC 토지도 좋지만은 이렇게 인근에 요렇게 현지 땅 주인의 산입니다. 산 좋다. 자 요런 풍경도 옆에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매물 찾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이었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